네,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10년 만에 다시 온 터키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저는 오늘 보스포러스 해협과 그랜드 바자르 그리고 아야소피아 성당을 가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방문지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즐기는 방법에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 크루즈는 이스탄불의 전경을 느낄 수 있고 흑해와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터키의 매력을 감상하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스탄불 돌마 바흐체 궁전, 루멜리 하사르 요새, 술탄의 여름 별장, 그리고 두 대륙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브릿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왼쪽에는 유럽 대륙,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의 두 시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두 가지 문화를 볼 수 있는 크루즈 투어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투어였습니다. 크루즈 투어를 마치고 간 곳은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은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대형 실내 시장으로 1450년경 술탄 메메드 2세의 명예에 의해서 건축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미로 같은 통로에 약 5천여 개의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금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형류, 카펫, 향신료, 형형색색의 도자기와 기념품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From Korea? 사랑해요, 코리아. Thank you. 이곳은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고 찬사를 받는 아야소피아 성당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이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성스러운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곳은 원래 성당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내부에는 회벽과 코란의 문자들로 덮여 있고요.
성당의 흔적과 이슬람 사원의 건축 재기와 같이 있어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판에 새겨진 강렬한 금색 글씨는 이슬람의 4대 초대 칼리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의 정식 명칭은 아야소피아 박물관이며 아름다운 모자이크 벽화가 특히 유명합니다. 2층의 갤러리로 올라가면 금색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다녀봤고요. 다음 영상은 터키의 남부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